안녕하세요. 애터기입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추운 요즘 공부하랴 일하랴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 바쁘게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안아줄 새로운 친구 허그미를 소개합니다. 앱을 캐릭터의 실행시키고 자신의 화면 성인을 상단 넣어주세요. 왼쪽 튜토리얼 메뉴에서 허그미 앱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가운데 스타트 버튼을 터치하시면요. 이제 새로운 친구 허그미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친구 선택 메뉴를 터치하면 세 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친구의 얼굴 배경으로 사용할 캐릭터, 친구의 얼굴 배경에 넣을 스티커 메뉴,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보이시는데요. 캐릭터와 사진을 불러와 친구를 만드신 다음에 캐릭터를 부드럽게 터치하시게 되면 친구가 따뜻한 말을 건네오게 됩니다. 화면 하단 목소리 선택 버튼을 터치하여 목소리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당신의 상단 말을 얼굴 모양의 달래보세요. 버튼을 터치하시면요. 허그미와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성을 인식하여 그에 맞는 대답을 허그미가 해주기 때문에 허그미에게 마음에만 내가 담아두었던 꼭 당신만의 안아줄게. 감정을 시원하게 캐릭터를 말씀해 보시기 선택해주세요.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대답이 있다면 목소리를 녹음하여서 위로가 필요할 캐릭터의 순간마다 자신의 들으실 성인을 수가 넣어주세요. 있습니다. 지친 하루, 외로운 날, 우울한 시간을 함께 해줄 새로운 친구가 화면을 필요하시다면 삭제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 새로운 재밌는 친구 걸? 허그미와 함께 해보세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스토어에서 헐, 허그미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지러워. 지금까지 재밌는 애톡이었습니다. 걸? 어머, 왜 화면을 이러니? 터치해 보세요.